쌀, 무게 합이다. 그래서 천간에 합이 들어 있어서 도와주는 귀인도 있고. 생은 복골복이에요. 모 아니면 더. 내년에는 깨지는 수가 들어 있으면서도 새로운 걸 도입을 하는 운세도 들어와 있고 천인간 만인간에 꽃이 되지 않을까. 용띠 같은 경우에는 삼재 운에도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연성주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운기가 들어오는 운이다 그래. 운서도 잡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2023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2022년 힘들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2023년에는 좀 운기가 바뀌어서 네네. 좀 대박이 날 수 있는 분들 있을까요? 23년도에 네. 36살 무진생. 그리고 45살 무호생 말띠요. 무진생과 무호생이 뽑힌 이유가 뭘까요? 무게 합이다. 그래서 천간에 합이 들어 있어서 도와주는 귀인도 있고 또 용띠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관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관념, 자기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꺾이는 성격도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계획했던 거를 그대로 밀고 가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재운임에도 불구하고 삼재라고 해서 다 망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삼재운에도 대박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36살 삼재운에 무진생들이 그래도 좋지 않을까.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천간합도 들어있고 사주에 물론 원진육해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걸 떠나서 자기 주체성이 주관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수다 그래요. 그리고 다음 해에 37살 인연성주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운기가 들어오는 운이다 그래. 예, 그래서 36살, 37살에는 문서도 잡고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데를 밀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무호생 분들. 무호생은 복골복이에요. 모 아니면 더. 물론 이제 자기가 활동적인 영역이 조금 활성화돼가지고 밀고 나갔을 경우에는 도전 안 하고는 성공 못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모험도 해보고 도전도 해보면서 나하고 운기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는 깨지는 수가 들어있으면서도 깨진다고 해서 다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안 좋은 패, 내가 발전성이 없는 거는 깨버려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운기가 있어야지 되고 또 새로운 걸 도입을 하는 운세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무호생들이 내년에 새끼가 조금 있다 해서 남자는 여자 문제, 여자는 남자 문제만 조금 조심하면 좀 천군사 만군사, 천인간 만인간에 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지시 넘어다 봅니다. 사실 이렇게 네. 선생님께서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네. 이분들이 조금 더 운을 더 잘 받을 수 있으려면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나름대로 자기 일에 자기가 새로 시작을 할 때 자기가 잘하는 영역에서 자신감 갖고 해야지 못하는 영역에서 무조건 예를 들어서 진출을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알고 또 시장 주사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면 충분히 도입을 해서 내가 장단점 파악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의 장점, 단점도 파악할 줄 알아서 그거를 조금은 컨트롤하면서 가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렇게 사실 뭐 선생님께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봐주시긴 했지만 네네.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운기를 잡으면은 네네. 어느 정도로 바뀔까요? 운기가 자기 기존의 사업체계가 안정이 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문서권 또 새로운 뭐 요즘에 세상이 너무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문명이 너무너무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새로운 아이템들이 막 뜨는 게 치고 빠지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 또 세상살이에 또 정권도 바뀌었듯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또 생활 습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사업 체계에 사람들이 어필이 되는 부분에 그런 거를 잘 선택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무진생은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직성이 남다르다 해서 생각관념,
판단 능력이 좀 남들보다 월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계획했던 일들을 주저주저 하지 말고 몸이 움직이지를 않으면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내가 땅땅땅 결정을 내렸으면 앞을 보고 조금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망설이지 말고 생각했던 것들 또 판단했던 것들 오랜 동안 계획을 세웠던 것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 돌진하기를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